apocalypse. Hi guys, this is Razor Ryan. Right now we'll be doing a quest, the desert in wartime. Go to Fantasia Village.요품을 전해야 하는데 분명 마을 제일 안쪽이라고 했었지. 누구시죠?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남편분께서 이 유품을 아내분께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유품이요? 유품이라니요? 설마 그이가...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말 좀 묻겠소. 소희라는 여자아이를 찾고 있는데 혹시 보았습니까? 소희? 글쎄 모르겠습니다. 소저, 소희라는 여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소희요? 아빠를 찾으러 가겠다기에 말렸는데 어느새 보이지 않네요. 혹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거대한 빗덩이와 함께 순식간에 일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 낯선데요. 아이까지 잃게 할 순 없어. 어서 찾아보자. 태산파 제자들, 이런, 도와줘야겠다.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길을 찾으십시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찾으며 걱정이 많습니다. 안 됐군요. 전란 중에는 많은 가족이 헤어지기 마련이죠. 소여, 혹 수상한 곳이나 의심 갈 만한 장소를 찾는다면 소식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운을 빌겠습니다. 나서서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매점매석이라니 용서할 수 없다. 헤, 네가 여기서 죽으면 아미파도 모르겠지. 이 목소리는 아라소죠? 아라소죠, 제가 돕겠습니다. 소여, 여긴 어떻게... 놈들,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려 하다니 썩 물러가라. 알아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인근에서 손덕성주가 은밀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 일에 개입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조규라면 모를까, 손덕성주가 직접 이곳까지 나타났단 말입니까? 그건 좀 이상하군요. 아라 소저한텐 그리 말했지만 손덕은 속을 알 수 없어. 아이고, 나 죽네! 용골 살려! 용골? 도와줘 마라. 그래도 도와줘야겠지? 자네도 금창약을 매수하러 여기까지 온 건가? 어? 어찌하셨습니까? 논장 이놈, 금창약을 모두 모아두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비싸게 팔려는 수작이군. 아, 그래서 금창약을? 역시 방주가 머리는 잘 돌아가. 한데 손덕 성주님 얘긴 또 뭡니까? 손덕을 보았다고? 어디서 보았는가?
형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와, 이봉 여동생이 진짜 한번 보면 못 잊을 미인이던데요. 손덕, 반척의 연합을 결성하면서 여깁니다요, 형님. 어? 에? 갔나 본데요? 어? 아이, 마물들이! 으아! 이곳이 손덕과 가온을 본 장소가 확실한 것이냐? 네, 네. 그 후론 저도 모릅니다요. 용골, 이 겁쟁이 녀석. 손덕의 목소리? 어서 가보자. 손덕 성준,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으십니까? 누구야? 손덕 성준님의 실력이라면 이따위 마물들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어찌? 니놈! 그래, 니 녀석은 처음부터 참파와 한패였지. 니놈들 무슨 소작을 부리는 것이니? 아직도
천파 공주님께 집착하는 것입니까? 그래, 그렇겠지. 그 힘이라면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성주님께서 호의도 없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오는 소개의 첩자입니다. 그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든 니깐 놈이 상관할 바 아니다. 건방진 소리 말고 꺼져라. 손독의 말은 믿을 수 없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가온이 있을 거야. 행상인인가? 가온을 봤는지 물어봐야겠군.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인근에서 홀로 다니는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에이, 오랜만에 손님인 줄 알았더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사부편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의 비적단 때문에 여기에 발이 묶였어.
말씀하신 비적단은 전부 처리했으니 사부현까지 편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네 소엽. 아까 물어본 처자라면 아이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던데. 맞습니다. 아주 교활한 성격입니다. 저쪽 개미굴 방향으로 갔네. 지금 쫓아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상백 태사형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여긴 어떻게 왔어요? 아빠가 보냈어? 가온이 아니라 오셰르 사메? 오라, 마침 잘 됐구나. 오셰르, 이 녀석과 대결해보거라. 곡다나 사모님, 전 임무를 받고 사북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님과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궁금하다더냐? 네 놈이 만약 내 딸을 이기지 못한다면 내 직접 너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다. 들었죠? 우리 엄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진심으로 할 거야. 나 진심으로 하면 진짜 무섭거든. 정신 바짝 차려요. 들어, 오셰르, 지켜서라. 정파 무공이 아무리 대단해봐도 마교 독공을 이기지 못한다. 제 실력이 아직 미숙해 사부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맞아. 엄마가 싸우라고 시켜놓고 왜 끼어들어? 엄마도 아빠랑 겨루면 이기지 못하잖아. 시끄럽다. 실전에 비겁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오로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만 있을 뿐이다. Okay, so there you have it. We have completed the quest. And this is Razoreye signing out. Always remember to level up your playstyle. And see you next time. Bye, guys.